지금 9시 15분이고 어저께 조금 잔 것 같기도 하고 좀 잔 것 같네. 어저께 낮잠 안 잤거든. 좀 잔 것 같네. 어저께 거주 주거 기부 나왔잖아. 어저께 주거 기부 나왔잖아. 근데 거기서 2,500원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어. 2,500이 빠져야지 쌀을 받거든 내가. 안 빠졌더라고. 전화 걸어도 2,500 안 빠졌다 그러니까는 담당자 바꿔주더라고. 근데 담당자가 이거 2,500원 내야 된대. 이거 뭐냐면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내야 된대. 요번 달 늦은 거지, 그지? 근데 라보르 다음 달 7일까지 2,500원을 보내래. 그러면은 12월 달에 받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번 달에는 내가 언제 전화했지? 보니까 8일 날이어서 8일 날. 그러니까 7일 날이 마감이었고 8일 날이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7일 날 마감인데 그 사람이 7일 날 마감하겠어? 분명히 3일 정도, 4일 정도 있다가 마감할 거라고, 그지? 쌀 공장에다 보낼 거라고. 그러면은 8일 날 내가 현금으로 돈을 냈으면은 그거 마감할 때 2, 3일 있다가 마감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1월 달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그지? 근데 안 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갔지. 당사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야? 그 앞에서 받아주는 그 아줌마가 2,500원 받았는데 안 받은 거야? 아니면은 담당자가 2,500원 안 들어왔으니까는 전화 걸어서 받아야 되겠다. 뭐 하루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근데 7일 날이 마감인데 8일 날 받아 들어왔으니까 내가 전화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지? 근데 그 아줌마가 그러면 너가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내라 그래야지. 아니 아줌마가 받았어야지. 이렇게 서로 얘기했을 거라고. 그지? 어쨌든 뭐 누가 뭐 쌀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고 그래. 요새 누가 막 emergency 쌀 뭐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냥 근데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냥 별로 넘어가나 그냥 별로 왜 그런 실수를 하지? 왜 그런 실수를 할까? 그 내 생각에 젊은 여자는 쌀이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지? 먹는 거라 생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거야. 요번도 안 하면 다음 달에 하면 거지 뭐. 뭐가 그렇게 급해? 그게 뭐가 있어? 어차피 받으면 계속 받는데 뭐. 잠시만. 담배 한 모금도 못 받았네 그냥.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전화 걸어서 전화 안 했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8일날 나로 좀 내라 그랬으면 또 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뭐 그날 공장에다 보내냐고. 아닐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돈 내라고 안 그랬냐고. 그날 했으면은 진짜 받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8일 했으니까 이제 10일 때는 8일이면 한 달이잖아. 한 달하고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게 안 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I'm sorry, we made a mistake. Let me see if I could fix it. 뭐, let me see if I could do something. 뭐, let me try something. 한국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나 봐. 잘못했다가 시인하면은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지?
또 그래서 또 자기 막 프로그램 또 막 얘기하더라고. KT하고 똑같아, 그지? KT도 자기 프로그램 막 얘기해, 막 얘기해. 이 여자도 자기 프로그램 막 얘기해. 이거는요, 막 얘기해. 미친 여자같이로.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이제 나버려 그 저기 계좌 이체로 보내래. 당장 보냈지. 걔네들이 그래서 그래. 어이, 당장 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전화 걸어서 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 발 보냈을 거라고. 근데 안 됐으니까는. 근데 내가 전화해서 컴플레인 할 거냐? 컴플레인 안 할 거라고. 왜냐면 그거 계산해봤자 얼마야? 만 원이야, 만 원. 만 원 가지고 내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누가 문제 걸리고 막 서로 막 머리 듣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뭐 그냥 만 원이야, 만 원. 지금 만 원짜리 실수한 거야, 그지? 그냥 전화 안 걸고 그냥 기다리면 돼. 다음 달에 놓을 거야. 그리고 홀리 스페셜 이거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어저께 오늘 밤 새벽에 밤에 야 이거 뭐 이게 뭔데 이걸 막 얘기하냐고.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고. 니그먼이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를 막 곰곰이 생각하면은 머리가 더러워져. 그지? 더러워지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게 만 원짜리 실수한 거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빨리 생각하고 넘어간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따지 계속 연구하고 막 그러면은 내 머리가 더러워진다. 그지? 그지? 뭐 결론적으로 만 원짜리 실수야. 그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쌀 매달 받을 거니까는 뭐 쌀 걱정 문제가 없었어. 이제 뭐 공짜로 받는 주제에 도움 받는 주제에 살려주니까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뭐 그런 경우가 경우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래라저래라 뭐 이래라저래라 그러지는 않아. 그렇지만 좋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지? 좋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지? 근데 뭐 누가 또 더 좋은 아이디어 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밥을 차리는데 반찬을 8가지 했어. 누가 반찬 하나 더 들고 와. 그러면은 더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야? 그지? 누가 내 끼 나눠 올려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는 이 계란 한복이 나중에 그 컵에 가면은 옷을 줘야 되잖아. 태어날 때 옷 입고 안 태어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옷을 줘야 되니까는 이 계란 한복을 나눠줄 거라 맨 처음에, 그지? 신발도 뭐 몰라 뭐 슬리퍼나 뭐나 뭐 줘야 되잖아, 그지? 그냥 빨개 벗고 태어나가지고 뭐 쇼핑 갈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계란 한복을 태어나서 빨개 벗어서 계란 한복 줘서 입으라고,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뭐 제주도에서 뭐 이거 뭐 사가지고 뭐 이거 뭐 할 거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 대신에 좋지 이렇게 하면은 로고 들어가가지고 갔다 왔다고 나도 도원이라고 제주도원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 그지? 그런 거 좋아해.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보니까는 카튼으로 해가지고 제일 더울 때만 못 입고 담배 제일 더울 때만 못 입고 이게 좋아. 왜냐면 이게 그 보니까 이게
그이 박자나 이거 박자나 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 박아가지고 그 쭉쭉쭉쭉 박아가지고 플랫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지? 잘 만들었어. 우리 카트는 좋아, 카트는. 카트니지 뭐 카트니 좋지. 잘 만들었어. 근데 이 안에다가 뭐 겨울은 내복이 좋지, 그지? 내복.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같은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 이것도 별로야. 거칠거칠해. 이거 중국에서 이거 사오면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0원도 안할 거야. 근데 무료로 주면 안 되지, 그지? 원가는 받아야지. 사업이니까 사업. 원가는 받아야 되는 거지. 무료로 봉사하고 뭐 그러는 거 괜찮은데, 뭐 물건을 공짜로 주고 그러는 거는 원가라도 받아야 되지, 그지?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고. 아니 뭐또뭐 보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뭐 신발도 뭐 그럴 수 있나? 신발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 근데 신발에는 이 힐이 좀 있어야 돼, 조금. 그지? 힐이 좀 있어야지 그 땅하고 좀 약간 떠야 된다고. 딱 물도 밟을 수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높이가 있어야지 좋은데, 몰라.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 이거 뭐 계란봉, 이거 한벌 사면은 뭐한 이거 한 10년을 입고. 빨면 빠니까는 죽더라고. 약간 1년에 한번 빨면은 그냥 10년 20년 입고. 그때 빠니까는 달더라고. 이것도 계속 빠니까. 이거 지금 2년 됐나? 2년 됐나? 이거 거진 시트로 할수 있잖아, 그지? 이랬는데 자꾸 빠니까는 이렇게 돼버렸어. 아,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히 쓰는 게 아니는 거 아니구나. 내복도 빨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뭐 계속 쓰는 게 아니구나. 이다이다다다다 다는구나.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미성년자에다가 또 루비라고 생각해서 되게 완벽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지? 얘는 맨날 연습하나? 맨날 거울 보고 연습하나? 그렇게 돼 있어, 그지? 내 얼굴에 내 몸매에 살 빼고 요렇게 하니까 예쁘네. 요렇게 하니까 또 예쁘네. 이렇게 하는 게 예쁘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기가 봐도 자기 모습이 예쁘니까. 근데 이런 몸매나 이런 얼굴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조금 예뻐. 그러면 한번두번 하고 만다, 그지? 얘는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야, 거울 보면서. 그러니까는 잘하지, 그지? 저 나무 되게 멋있어. 그럼 많이 보게 되잖아. 나무 되게 멋있어. 봤는데 별로 안 멋있어. 안 보잖아, 그지? 자기 자신이, 예쁜 여자들은 더 예쁘게 행동하게 돼 있다고, 그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더 착하게 행동하게 돼 있고, 그지?
그래서 예쁜 여자들이 마음씨가 곱다고. 근데 예쁘다고 막 사람들이 막 질투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뭐 마음씨가 나빠질 수 있는데 또돈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얘는 얼굴이 살찌는 타입이야, 그지? 얼굴이 살찌는 타입이라서 몸살안 쪘는데 얼굴은 살쪄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을 많이 빼야지, 많이 빼야지 얼굴에 살이 안 묻는다고. 왜 그럴까? 건강해서 그런가? 건강해가지고 살이 많이 붙는 거야. 얼굴에 근육이 있고 살이 많아가지고 피가 잘 통해가지고. 나이 들면은 살안 붙지 얼굴에. 그냥 피가 잘안 그거 잘안 올라가니까. 젊었을 때는 피가 잘 통하니까 얼굴에 잘 붙는다고. 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세수증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고, 홀리스피릿이 모르겠어. 난 별로 뭐 이런 거 얘기 뭐 해봤자인데 문제야. 그 제주도에서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하는 거 같아. 그렇지만 안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내가 25일까지 1억 받는 이상 안할 확률이 10% 20% 있다고, 그지? 근데 모르겠어. 홀리스피릿이 그렇게 할까? 이렇게 막 기회를 줄까? 모르겠어. 요번이 마지막이지 뭐. 요번에 뭐안 되면은 더 이상 내가 뭐 사람들한테 CFP한테 더 이상 뭐 정신 차리라고 뭐 욕도 하고 뭐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사람들 불 받아가고 지옥 가는구나 하고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스네이크가 내가 이제 스네이크가시잖아. 내가 이제 그 스테이크가 대신하잖아, 그지? 근데 사는데 다른 스네이크가 온 거야. 나보다 더 커. 나보다 더 커. 그리고 나보다 더 커. 그러면 내가 접어야 된다고. 그치? 내가 얼마큼 살고, 만약에 지금 온다. 그럼 2000년 살고 죽어야 돼. 내가 접어야 된다고. 안 좋고 싸우겠다 그러면 잡혀. 잡힌 다음에 불 받아가. 그지? 그게 룰이야, 룰. 나도 나보다 조그만 게 있으면은 잡아가지고 불바다 집어넣는 게 그게 룰이야, 룰.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야, 법칙.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포기 안 하면은 잡혀. 잡힌 다음에 불바다 영원히 가게 돼. 그러니까 나보다 더큰 사람이 와가지고 오면은 나도 접어야 돼. 안 좋고 싸우면 내가 불받았나. 그게 법칙이라고. 그게 지금 인간들한테 어플라이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과연 홀리스피릿이 제주도에 그걸 허락을 했을까? 5% 10% 아니라고도 볼수 있는 거야. 돈 받을 때까지, 그지? 그러니까 돈못 받으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그냥 걔네들은 불받아가고 지옥 가고 끝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 내가 접어야 돼. 내가 접어야 돼. 내가 끝났다고 접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불 받아가고 나보다 더 큰데 사실상 나보다도 안 크지. 왜냐면 내가 나는 니고원하고 CFC 비교하면 나는 조그맣지. 그렇지만은 홀리스피릿 있잖아. 홀리스피릿하고 CFC 비교하면은 내가 더 크잖아, 그지?